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학계 1장에서 2장입니다. 역사순 통독 순서에 따라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를 읽고 이어서 학계와 스가랴를 읽은 후 다시 에스라 5장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약 16년 동안 중단된 시점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계 선지자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황폐해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학계 1장에서 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67일 학계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학계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학계, 다리오, 수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들입니다. 학계에는 총 4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신 그날에 함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2년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여기에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와 캄비세스의 이인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으로 에스라 5장과 6장 성전 재건 완성 부분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와 함께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전하신 말씀은 성전 재건 중단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당시에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외부 방해도 있었지만 귀한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대며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70년을 1차 바벨론 포로 때부터가 아닌 멸망 후 BC 586년으로부터 즉 3차 바벨론 포로 때부터 계수해서 해석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70년이 다 찼고 건축할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공동체가 다시 마음을 다져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평범한 건축 자재들이지만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학개를 통해 그동안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중단함으로 당하게 된 일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십니다.
학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실 귀한 공동체의 지난 16년의 삶은 많은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으며 삭슬 받아도 재산이 모이지 않았고 비가 그쳐 땅이 산물을 내지 않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일찍이 신명기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하며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16년을 내버려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청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의 일이 난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한 이 관계 위에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 야곱, 여호수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는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 후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을 보고 실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계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새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세 번이나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은과 금으로 성전을 마음껏 치장하지 못하는 귀한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 중단 후 오히려 힘들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성전 재건 완수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는 율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동안 부정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임했던 재앙들을 상기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재개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신 날은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학계 2장 2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뒤로하고 오히려 자신의 주거 형편을 세우는 데 열심내고 있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